날씨도 덥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을 때 이럴 때 밥과 고추장 또 이거 하나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참 일품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홍성에 있는 거북이 마을로 고사리 향 맡으러 가봅니다. 흔히 귀여운 아기손을 고사리손이라 불리는 이유 아시나요? 고사리는 고사리과 식물로 어린애 주먹처럼 잎이 펴지지 않았을 때 채취하기 때문입니다. 충남 홍성군 구학면 거북이 마을 일원에서는 아이의 손처럼 귀엽고 반가운 고사리 수확이 한창인데요. 특히 이곳에서 생산하는 고사리는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에 보통 1년간 한 2만 키로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이걸 다 수집을 해서 보통 4월에서 6월까지가 제철인 고사리의 생산 과정은 명품과 진배 없습니다. 채취해서 삶고 말려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농민들의 장인정신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농민의 굵고 뜨거운 땀방울이 만들어낸 홍성 거북이 마을 고사리는 학교 급식 재료로 또 인근 지역의 마트로 납품되며 소비자들의 식탁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로컬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흔히 자라는 고사리. 이 고사리는요, 흔한 것 같지만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주부님들, 오늘 저녁 메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